어떤 노래 가지고 왔습니까? 어제 같은 이별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. 어제 같은 이별. 해낼 수 있습니까? 그래도 열심히 해볼 테고 근데 네. 사실은 저 지금 굉장히 긴장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 끝나고 이 스튜디오에 2년 만에 이 무대에 서는 거여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특히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. 더 긴장되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네요. 장도 백이! 이창원 화이팅! 화이팅! 백종 가져와! 너무 좋네. 진짜 빠르지.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잘한다. 돌아서지 못한 내가 바보야.